대표님, 디벨롭 하신 지몇년 차세요? 저 디벨롭 한지 이제 4년 됐죠. 최근에 방배동에 근생 건물이 거의 이제 완공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수강생들도 모아서 특강도 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는데, 솔직히 4년 전에 이 디벨롭 할 때 내가 여기까지 올 거라 생각을 하셨었나요? 처음 건물 지을 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죠. 딱 그때 첫 건물을 내가 지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 건물을 짓고 제일 설렜던 순간들이 딱 두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도 이제 아기를 낳아봤는데, 아기 태어나면 주민센터 가가지고 출생신고하면은 그 아기 이름이랑 그 새 주민번호 나왔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신선할 것 엄청 같아요. 엄청 신선할 것 같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해요. 내가 건물 지었을 때 이 세상에 없던 부동산이 생긴 거니까 와, 그때 엄청 신기하다.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임대를 놓으면 거기 세입자가 와서 살잖아요. 제가 밤에 딱 가봤는데 내 건물에 불이 켜져 있고 TV 소리 나오고 설거지도 하고 사람 사는 소리 있잖아요. 와, 내가 지은 건물이 가치를 발휘하고 있네, 약간 그거 느꼈을 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오르가즘이 좀 나오죠. 그럼 그렇게 딱 그 느껴지고 그 다음 목표가 원래 어떻게 됐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 1호기를 지을 때 내년에는 두 개를 더 지어야겠다, 2호기 3호기를 지어야겠다, 그게 이제 37인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38에는 이제는 원룸 말고 다세대랑 상가 건물을 지어봐야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세웠고, 그 다음에 39세에는 이런 빌라들을 또 두세 개를 더 지어야겠다, 그리고 40세에는 아주 큰 오피스텔을 지어봐야겠다, 그 다음에 41세에 강남에 상가 건물을 하나 내 거를 보유해야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근생 빌라까지는 어느 정도 왔는데 요즘 분양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를 계속 짓는 건 보류하고 이제 바로 오피스텔로 넘어와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강남에 내 건물을 지었고, 그것도 보면 강남에 건물주 된다는 것도 원래 목표는 41이었는데 지금 제가 39이니까 생각보다 빨리 됐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좀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강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서초구잖아요. 다음에는 서초구보다는 강남, 강남 중에서도 청담,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 공동투자인데 공동투자보다는 그냥 내가 100% 약간 그렇게 앞으로는 해봐야겠다라는 목표가 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년의 과정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저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서 그 단계단계별로 한번 과정을 복기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제 디벨롭 시장에 들어온 게 이제 5천만 원 갖고 왔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디벨롭이라는 게 여러분 막 땅 사서 건물 짓고 이게 디벨롭이 다가 아니거든요. 인테리어, 리모델링 이런 것도 디벨롭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5천만 원으로 썩은 빌라를 하나 낙찰받았죠. 썩비를 낙찰받아서 이쁘게 수리를 해서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이제 불려나간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였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한 2억까지 모았어요. 2억까지 모아서 2019년에 그 2억으로 처음에 건물 짓기 위한 땅을 샀죠. 그래서 땅을 사서 건물 짓고 하니까 땅값이랑 공사비 해가지고 총 10억이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제 돈이 2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8억은 이제 레버리지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10억짜리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이제 대출도 좀 남기고 전세 월세를 섞긴 하는데, 전세 위주로 세팅하면 이제 투자금이 다 회수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쌓여 보이니까 이제 내 돈이 투자했던 2억도 회수가 되고 추가로 2억이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억이 나온 거지. 그때 심정 어땠어요? 통장에 4억 꽂혀 있을 때? 임대를 맞출 때만 해도 내 돈이 이렇게 회수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되네? 이대로 하면 되겠네? 라고 하니까 이제 계속하게 된 거죠. 그럼 그 4억으로 그 다음 했던 게 뭐예요? 이제 4억으로 또 땅을 샀죠. 그때는 이제 8억 7천? 한 9억짜리 땅을 샀어요. 9억짜리 땅 사고 공사비 하고 하니까 이때는 총 이제 사업비가 한 16억인가 17억이 들어갔는데, 이때 내 돈이 4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한 12억 돈 되는 거를 레버리지를 했죠. 이것도 이제 대출 좀 남기고 월세 조금 전세 위주로 이렇게 세팅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좀 돈이 더 나왔어요. 얼마나 나왔어요? 거기서도 한 5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대표님 넣었던 4억과 5억 추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9억이 생긴 거예요? 9억이 생긴 거죠. 더 많이 생겼네요. 그렇죠. 굴러가는 돈이 커지니까 이게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건물에서 9억이 생겼어요. 9억으로 또 뭐 하셨어요? 9억으로 또 땅을 샀죠. 근데 세 번째 땅은 또 10억짜리를 샀어. 10억짜리 샀는데 내가 9억이 샀잖아요. 그럼 대출 1억만 받은 거예요? 근데 건물도 지어야 되니까 한 17억인가 18억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레버리지를 좀 적게 쓴 거지. 내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 돈이 한 8, 9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레버리지를 해서 건물을 짓고, 그것도 똑같이 세팅했어요. 대출 좀 남기고 월세 조금에 전세 위주로 막 채우고 나니까 거기서도 한 3, 4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다 돈이 들어온 게 한 15억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총 몇 년 걸린 거죠? 그렇게 해서 2년. 2억을 2년 만에 15억으로 불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억을 가지고 15억을 만들었다 라고 해서 2년 전에 유튜브에 한번 방송을 했던 게 떡상이 됐지, 그 영상이.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인 다중주택을 계속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세 번째까지만 갑자기 다중에서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신 거예요? 건물을 짓는 이유가 그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원룸 건물 지을 때 보통 한 20억 정도 들어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땅 사고 뭐 건물 짓고 하는데 총 20억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내 돈이 한 15억이 있어, 근데 20억짜리 하면은 대출을 5억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15억이 있으면 그만큼의 비율대로 더 큰 레버리지를 받아서 더 큰 건물을 짓는 게 사실은 이제 투자자라면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원룸 건물이라는 거는 어쨌든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이제 규모의 법적 한계가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더 큰 건물로 가는 거죠. 아,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또 다중주택 지으면 이제는 대출 안 받고도 지을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끝판왕이고 뭐 내가 종착지다 이제 그러면 그게 맞겠지만 사실 계속 투자를 해나갈 사람이라면 투자자라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사실은 투자자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럼 그렇게 15억으로 이제 뭐 하신 거예요? 이제 강동구에다가 이제 빌라를 지으려고 땅을 샀죠. 근데 그 땅이 34억이에요. 몇 평이에요? 100평.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건축비가 이제 20억. 거기에 이제 부대 비용 뭐 이것저것 해서 그 건물 짓는 데는 총 60억이 들어가요. 60억이요? 보통 우리가 자기 자본을 20%나 30%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60억에 20%면 12억이에요. 그러니까 12억이나 한 10억 중반까지 있으면 60억 되는 사이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아, 내가 혼자 할 수도 있는데 건물을 짓는데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좀 다양하게 하고 싶기도 했고 또 이쯤 되니까 주변에서 같이 투자를 하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요거는 좀 돈을 모아서 공동 투자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건 공투를 했죠. 그래서 그때 15억 중에 얼마를 넣으셨어요? 15억 중에 제 돈은 이제 3억을 들어갔고 네. 나머지 한 10억 정도는 친한 지인들 같이 이제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그걸 시행을 하고 있죠. 대표님 3억 넣었으면 12억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 12억으로도 뭐 하셨어요? 제가 재개발 물건을 하나 샀어요. 신축만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니까 그때 한 돈 한 2억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부동산 강의를 이제 좀 제대로 준비하려고 이제 좀 투자를 했죠. 그래서 뭐 강의장도 잡고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운영비를 쓴다고 그때 한 몇 억 쓰고 이제 방배동에 커뮤니티 올렸던 거기에 이제 한 돈 4억을 넣었죠. 5천만 원으로 시작한 게 이렇게 크게 늘어나 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포인트는 레버리지를 활용했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제 경험을 쌓았잖아요. 제 경험과 노하우가 생기니까 주변에서 같이 투자하자는 분들이 생겼고 이제 그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리스크는 분산하면서 내 돈은 좀 적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같은 돈으로 하나 할 수 있었던 거를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내 경험이나 포트폴리오도 동시에 많아지는 거죠. 3호기까지 임대를 맞춘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 시장에서 전세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던데 위기는 없으셨나요? 사실 지금이 위기예요.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대출 일부 남겨놨잖아요. 원래는 이제 거기에 전세 위주 세팅이긴 한데 월세도 있어요. 근데 월세 받아서 이자를 내면은 사실 조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월세 받아서 이자 내면은 사실은 남는 게 없거나 건물 중에 어떤 거는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사업소득을 통해서 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전세를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고 원래 뭐 전세가 한 1억 5천이었다 이러면은 이제 5천에 25만원 이런 식으로 반전세를 낮추면서 내 돈을 좀 넣고 월세 위주로 많이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만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하면서 아쉬운 점은 항상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나이가 경험했던 아쉬웠던 점 뭐가 있을까요?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배우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케이스를 보면 아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수강생들을 보면 모텔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분이 있고요. 똑같이 주택을 짓더라도 근생층을 넣는다거나 또 근생층을 보통 1층을 넣잖아요. 근생층을 위에다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시원을 짓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서울만 생각했는데 지방에 다가구를 지어서 수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저처럼 원룸 지으면 돈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거를 조금 꼬아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건물 지을 때는 이거밖에 몰랐으니까 그랬는데 내가 월세 위주 세팅, 전세 위주 세팅 다양하게 해놨으면 좀 극복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조금 아쉽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건 뭐 아쉬운 점은 없다. 뭐 굳이 아쉬운 게 있다면 좀 더 일찍 시작할 걸. 요즘 뭐 공사비가 오른다, 이자 오른다 뭐 해가지고 계속 미루는 분들이 계신데 저보다 먼저 건물을 지으신 선배 디벨로퍼 분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과거에 할 걸 똑같이 다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신축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경험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처음 건물 지을 때 잔금을 칠 때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 일단 땅은 사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때 미친 듯이 공부했거든요. 강의 듣고 막 건축사들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그때 제 실력이 확 늘었는데 사실은 건물 지어서 크게 실패한 사례도 있지만 제대로 알고만 실행을 하면은 큰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땅값은 크게 막 주저앉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계속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용기를 가지고 신축하는 거를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